네, 반갑습니다. 비오근입니다. 임시 공휴일인 월요일에 저는 또 부산에 볼 일이 있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임시 공휴일이죠? 주식시장은 안 열릴 테고. 자, 오늘은 또이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하나 개인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라거나 특정 종목을 홍보하거나 추천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공부 자료입니다.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비오근이 주로 이제 주식 종가선 영상을 올리지만 간간이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흥미있는 종목이나 프로젝트를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 인기 영상, 제가 뭐 인기 있는 유튜버도 아니고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자, 오늘 이제 그 유의할 만한 것은 이제 좀 이따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려 하고, 자, 1년여 전에 올렸던 이 디파이 벤처 캐피탈이 향하는 곳은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요. 돈의 흐름을 우리가 맥을 짚으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은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요새 뭐 뉴스를 보면은 그렇죠. 한국, 그렇죠. 국토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 광풍을 보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러나, 돈의 맥, 흐름을 아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울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겠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라는 이 영역에 뛰어든 일을 개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흐름의 맥을 짚을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원한 숙제죠. 그래서 1년여 전에 비오건이 올린 영상 중에 DeFi라고 돼 있죠. DeFi, 벤처 캐피탈이 향하는 곳은 어디냐?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 뭐 식음료.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섹터 전체가 굉장히 핫한 카테고리입니다. 그렇죠. 인류의 어떤 미래를 가늠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섹터들이죠.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 식음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게 1년여 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2개월 전에 보니까 이제 영상이 또 하나 이렇게 있네요. 제가 올린 영상이 비오곤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NFT에 하나의 그 실례를 들어드렸는데, 그게 엑시 인피니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도대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소시민들의 삶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 그네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이, 할일 없는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마치 카지노 게임처럼요. 막 그런 성격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게임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지털 펫이 게임은 실제로 필리핀 같은, 그렇죠. 뭡니까? 관광으로 먹고 살다가 온 국민이 관광이 스탑되면서 코비드 때문에, 그렇죠. 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남녀노소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동남아 필리핀이라면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필리핀이라는 데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엄청난 영화를 누렸던 동네입니다. 특히 미군들이 거기에 기반,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고, 미국인들이,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살던 나라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렇죠. 동아시아 쪽에서는 제일 잘 살던 나라가 필리핀이라고 하대요, 보니까요. 그래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거기에 기지들을 세우고, 산업 기지들을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건축물들, 공장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사는 지역은 동남아지만,
이 사고 방식은 어때요? 영어권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라가 좀 가난하다 뿐이지, 그네들의 사고 방식이나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빠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영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 그렇죠? MAU라 그러죠. 그러니까 monthly average user입니까? 그러니까 월 단위 사용자, 평균 사용자 수가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디지털 팻 게임을 사용하는 월 단위 전체 사용자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자,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내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재화를 벌어들이고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 키맨, 그렇죠? 킬러 앱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앞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두 달여 전에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릴 때 가격이 5만 원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데, 자, 어제 오늘 엑시 인피니티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자, 16만 6천 원입니다. 두달 만에요. 앞에 일자가 더 붙었어요. 자, 더갈것 같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큰일 나죠.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상장 이후로 계속 미끄러집니다. 15,000원에 상장 고점이 있고, 일봉을 보세요. 생명선 원을, 붉은 라인을 하향 이탈해서 줄줄줄 흐르고요. 맞고, 자,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란 다름 아닌 일봉이 생명선을 골든 크로스 내는 자리입니다. 약한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여기서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때 이후로 엑시 인피니티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강하죠? 자, 주봉 차트도 한번 보시고요. 240분봉 차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0분봉으로 상장 이후 저점을 치고 올라오는 자리. 그리고 재매수 찬스. 그때 이후로 다시 전열을 우상향으로 가다듬었습니다. 자, 8만원대, 10만원 밑에서 한번 출렁임이 있었는데, 저때 어지간한 담력이 없는 끈질긴 일부 투자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물량을 털렸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란 듯이 가격 라인이 레벨업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이더리움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엑스인피니티라는 디지털 모바일 팻 게임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있죠. 자, 시총이 10조 원 가까이 됐고요. 자, 그래서 NFT 영역이 굉장히 핫하고요. 자, 이제 그 넥스트 웨이브가 될 만한, 그렇죠. 자, 그 영역은 이제 뭐가 될 것이냐? 또 이제 탐구의 영역이 되겠는데요. 공부, 숙제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잠깐 힌트가 될 만한 상황들이 지금 이 업비트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습니다만, 다음 어떤 그 디지털 이 세상의 블록체인 쪽에서 화두가 될 만한 것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단연 STO가 되지 않겠는가. Security Token Offering, 그죠? Security를, 그러니까 증권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토크나이징을 해서 블록체인 생태계 내로 유입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수년 전부터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특히 미국계 지금 조금씩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테조스죠. 테조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정 종목을 홍보하거나 지금 매수하시라는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공부하는 영상입니다.
자, 테조스는 시총이 8.5조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과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공부하는 의미에서 상장 고점이 어딘가요?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 보면 되겠고, 쭉 미끄러져서 약한 2,000원까지 미끄러졌고요. 일봉상 생명선 1이 나옵니다. 잘 봐야 되겠죠? 생명선 2요. 자, 하향 이탈해서 데드가 나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 파란 라인 생명선 2 200선을 일봉이 회복하고 점프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겠죠? 이겁니다. 5,240원이죠. 상장 고점 라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 라인과 붉은색 40200선 생명선 1, 2가 골든 크로스를 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절호의 매수 찬스가 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선 원라인, 붉은 라인을 한두 차례 더 뛰죠. 자, 실제로 저기서 저도 한번 매수를 가담해 보았고요. 자, 지금은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이게 주봉입니다. 최고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11,100원.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요. 아직 뚜껑도 안 열린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그 성격의 미국계 양키들 설립한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폴리메스죠. 얘도 차트를 보면 비슷합니다. 자, 이게 주봉이고요. 얘는 지금 주봉상 상장 고점이 750원, 800원인데 저 라인을 잘 보세요.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 라인을 넘어섰죠.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자, 그래서 폴리메스도 들어가 보면 비슷한 성격입니다. 전통적인 금융과 블록체인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이다. 자, 그다음에 BTC 마켓에서는 비슷한 카테고리의 채굴형 암호화폐인 레이븐이 있습니다. 레이븐. 저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레이븐. 비슷한 카테고리에 얘는 좀 특이하게 비트코인에서 포크가 됐기 때문에 채굴형 암호화폐 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엑시 인피니티 차트를 한번 찍어보면서 SDO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몇 종목 한번 같이 뭉뚱그려서 차트를 구경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시 공휴일인데 오늘까지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또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좋은 일들이 연이어서 생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오근의 종가선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개인적인 자료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